향배. 영항대 공항새가 날면서 입을 벌려 본다고 해서 어쨌든 공항대의 유일한 유각이다. 기암괴석이 출현하는 일제 장관을 보고 가히 금강산의 축소판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절경에 이르러 인근의 유생들이 이곳에 찾은 시와 모임도 빠졌다고 합니다. 봉황루 내의 봉황루기에 따르면 전행 시기 노각의 주인이라는 글귀가 있어 국유맨 3대 맹장 1910년 1931년을 지냈으니 전행식 맹장이 있었지요.
出版社。 Thank you.
소담만 제일 좋죠.